자, 이렇게 해서 인증서를 구입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웹 서버에다가 인증서를 설치해서 이 SSL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의 목표입니다. 자, 제가 사용할 환경은 아파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다른 웹 서버를 쓴다면 그웹 서버에 맞는 사용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이 방법은 조금 비슷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치의 사용법을 참고하신다면 이 다른 웹 서버의 사용법은 각각의 인증서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가이드하는 내용을 같이 참조하시면 아마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환경은 이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투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분투에서 아파치를 설치해서 그 아파치에서 SSL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저의 홈 디렉토리 밑에 SSL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자, 요렇게 아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한 파일들을 요렇게 위치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stopcom client 뭐 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은 이 SSL 그 인증서 관련된 그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파일들을 여러분들 저처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드미 파일도 예, 저만 가지고 있는 파일이니까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치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sudo apt-get install apache2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아파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2.org로 접속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설치한 아파치가 예, it works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https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 지금은 해당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인증서를 설치하고 또 SSL을 서비스하게 되면 자, https로 접근했을 때 여기 녹색 버튼이 생기면서 SSL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아파치를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파치에서 SSL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치의 SSL 모듈을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a2em 모드 그리고 SSL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SSL 모듈을 enable 시킨다, 활성화 시킨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아파치를 리스타트 시키라고 뜨죠.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것대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리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파치를 리스타트 할 때는 예, 루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로 해서 리스타트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SSL 인증서 또 SSL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위치시킬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etc 밑에 apache2 밑에 SSL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서 자, 저는 etc 밑에 apache2 밑에 SSL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안에 현재 아무런 파일도 없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SSL 인증서와 관련된 파일들을 지금 방금 생성한 저 디렉토리로 이동시킵니다. 자, 저는 어디다가 저 파일들을 갖고 있냐면, 자, 제 루트에 SSL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시킨다라는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한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 etc 밑에, apache 밑에, SSL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아까 보셨던 그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저한테 필요 없는 파일 두 개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가 아마 똑같은 이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안을 위해서 현재 디렉토리와 현재 디렉토리에 속해 있는 파일들의 권한을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서의 정보들은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미션 세팅을 잘 해야지만 인증서가 도난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제가 우선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etc 밑에 apache2 밑에 있는 SSL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의 소유자를 루트로 변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실행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현재 디렉토리와 여기 있는 파일들의 소유자가 egoing이었다가 루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파일의 권한을 600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들을 이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을 파일의 소유자인 root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긴 건 카피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s-als 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파일들의 이 읽기와 쓰기가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root 사용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 변경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의 권한은 이 700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디렉토리, 이 etc/apache2 밑에 ssl이라는 디렉토리의 권한을 자, 이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의 권한을 읽고, 쓰고, 실행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됐으면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상태가 됐죠. 여러분도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추얼 호스트를 세팅을 하는데요. 이 버추얼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치에서 여러 개의 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뭐 a.dac 하나의 서버, 이 하드웨어에서 하나의 아파치 소프트웨어 안에서 a.com은 어떤 루트, 다큐멘트 루트를 가리키고 b.com은 어떤 다큐멘트 루트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나의 웹서버에서 여러 개의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편리한 장치가 버추얼 호스트입니다. 자, 버추얼 호스트를 세팅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사용할 에디터는 나노 에디터를 쓸 건데 여러분이 나노 에디터가 익숙하지 않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나노 에디터에 대한 사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 파일, 이 버추얼 호스트의 기본 설정 파일을 제가 수정을 할 건데요. 기본 설정 파일은 etc/apache2 밑에 site available 밑에 default-ssl이라는 파일을 수정을 할 겁니다. 예, 저 파일은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파치 버전에서 이 기본적인 SSL 서비스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죠. 이 파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의 내용에서 지시자의 값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자, 우선 SSL Certificate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자,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있는 요 파일을 자, 우리가 갖고 있는 ssl.cit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path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L Certificate Key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내용을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Key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줄에 있네요. 자, 이거 이렇게 삭제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L Certificate Chain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 그 인증기관에 이 체이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이닝이라는 것은 이 루트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 인증기관은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지만 그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또 있고 그 인증기관이 다시 어떤 인증기관을 인증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하이러키하게 그 인증을 상속하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증서가 여러 가지 단계로 단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을 기술해주는 기술자가 바로 이 Certificate Chain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것은 인증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샵이 붙어있죠. 좀 주석이란 뜻이죠. 저 주석을 제공하고요. SSL Certificate Chain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방금 카피한 내용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SSL CA Certificate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카피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찾아야겠죠. 자, 여기 밑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여기 있는 것을 요 내용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증서가 요구하는 이 여러 가지 파일들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 각각의 이 지시자들의
그 지시체에 해당되는 적절한 값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다음부터 그 SSL 통신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복잡한 작업들은 아파치 웹서버가 여러분들 대신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일을 수정했으면 요거를 이제 그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는 Ctrl X를 눌러서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Y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서 파일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추얼호스트, 자, 지금 보셨던 이 default-ssl이라고 하는 저 파일을 이 가상 그 저 파일은 버추얼호스트에 대한 세팅인데 저것을 아파치에다가 세팅을 해서 저기 있는 내용대로 도메인을 세팅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oauth.oig라고 하는 주소로 oauth.oig로 들어가 있을 때 HTTPS 프로토콜로 접속했을 때 지금 방금 우리가 생성한 default-ssl이라는 파일에 적혀있는 설정이 동작하면서 이 SSL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default-ssl이라는 파일을 여러분이 아파치에다가 설정 파일을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리로드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sudo service apache2 reload라고 입력하면 아파치가 리로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아파치 리로드를 했더니 자, 이렇게 OK가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인증서가 갱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니까 리스타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 리스타트를 할 때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이 패스워드는 우리가 인증서를 등록했을 때 그 서버에 프라이빗 키를 설정하는 화면, 즉 여기서 여러분이 입력했던 값을 저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입력한 값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자, 인증서가 적용돼서 아파치 웹서버가 리스타트 돼서 SSL을 이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it works가 뜨게 되죠. 그리고 oauth.oig라고 하는 도메인이 HTTPS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이 녹색 자물쇠가 뜨는데요. 녹색 자물쇠를 클릭해 보시면 자,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웹사이트의 주소는 star.com class 1 primary intermediate server CAA에서 확인되었다. 즉, 요 star.com에서 인증하는 인증서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어폭스에서 접근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물쇠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접속 사이트에 대한 인증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IE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여기에 보안보고서라는 것이 떠서 이걸 클릭해보시면 star.com에서 인증한 사이트라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증서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SSL의 동작 원리, 또 SSL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또 SSL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참고자료에 보시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SSL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SSL 통신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게 되고 또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맥락에서 뭐 파이어폭스는 어떤 소스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러한 정보들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제가 만든 수업보다 더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닉스님이 그 인증서와 관련된 글을 적으신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카툰이죠. 이 카툰 내용을 보시면 이 인증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이 거의 일반인의 수준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이 만화가 있으니까요. 카툰이 있으니까요. 이 카툰을 참고하시는 것도 인증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증서에 대한 SSL 통신에 대한 긴 수업을 마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 상당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었고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이 보람이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